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녹근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녹근을 박스에 담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녹근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녹근을 박스에 담으세요. 17번 문제입니다. 딸기는 어떤 것을 따야 합니까? 1번. 이건 아직 덜 익었네요. 2번. 빨갛게 익은 걸 따세요. 3번. 과일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 4번. 딸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딸기는 어떤 것을 따야 합니까? 1번. 이건 아직 덜 익었네요. 2번. 빨갛게 익은 걸 따세요. 3번. 과일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 4번. 딸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18번 문제입니다. 오늘 출하량은 얼마나 되겠나? 1번 조금 전에 차에 실었습니다. 2번. 크기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3번. 어제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4번. 한 시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출하량은 얼마나 되겠나? 1번. 조금 전에 차에 실었습니다. 2번. 크기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3번. 어제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4번. 한 시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 굴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박스 좀 빌려주세요. 4번, 굴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굴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박스 좀 빌려주세요. 4번, 굴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20번 문제입니다. 누가 반장님이세요? 1번 나중에 다시 올게요. 2번 반장님이 찾으셨어요. 3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4번 오늘은 반장님도 일찍 가실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반장님이세요? 1번. 나중에 다시 올게요. 2번. 반장님이 찾으셨어요. 3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4번. 오늘은 반장님도 일찍 가실 거예요.